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먼지 다시 들으십시오. 먼지 22번 복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복사합니다. 23번 모기 잡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기 잡았어요.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4번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사입니다. 25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2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식당입니다. 28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교실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사무실입니다. 4번 지하철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9번 언제 만날까요? 1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2번 이번 토요일에 만나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30번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번 10시쯤 갔어요. 2번
백화점에 갔어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지난달에 왔어요. 31번. 주말에는 보통 뭘 하세요? 1번. 중국에서 왔어요. 2번. 한국말을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회사에 걸어서 가요. 32번. 한국에 가고 싶어요? 1번. 네, 가고 싶어요. 2번. 네, 가기 싫어요. 3번. 네, 가지 않아요. 4번. 네, 갈 수 없어요.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3번.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운동화를 만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운동화를 만들어요. 34번. 왕리홍 씨, 벽에 못을 박아야 하니까 망치 좀 가지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왕리홍 씨, 벽에 못을 박아야 하니까 망치 좀 가지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 35번.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36번.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7번.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38번.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19번.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40번.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